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한 고려인들이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땅이 한눈에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도 찾았는데요. 분단의 현장을 보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서부전선 최북단 도라산 전망대. 비가 오고 안개도 자욱이 껴있지만 북한을 한눈에 담으려는 사람들이 창밖을 응시합니다. 이날의 방문객은 러시아 CIS 지역 6개국에서 온 고려인 동포들인데요.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강제 이주자 후손들이 특별히 초청을 받아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정 스베틀라나 씨. 외할아버지인 한성걸 선생은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자에 앉아 북한을 멀리 바라보는 황 바체슬라브 씨. 외할아버지인 구철성 선생은 러시아 군사학교를 졸업한 뒤 항일전에 참여했지만 일본 경찰에 정보를 넘겼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됐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мой дед, который воевал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н бы, наверное, расстроился, когда узнал, что Корея разделена. Я рад, что движение на сближение началось. Хотелось бы, что это быстрее, менее безболезненно. 고려인 선조들은 모국을 떠나 춥디 추운 러시아 땅에서도 한반도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80여 년 전 가축을 싣는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까지 6,500km를 강제 이주당하는 소수민족의 서름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북 화해와 번영, 나아가 통일을 바라는 후손들의 마음은 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